네, 저희 엄마는 다른 일이에요. 원래 일하지 않으셨나? 원래 가게 일만 했는데 어. 그거 학교에서 급식 그거 나눠주는 건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계절들? Change season. 오케이, change seas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Changing seasons. 이런 거 같은데? 네. 오케이, 불러주세요. She... A... And... Okay, 좀 이따 얘기하고요. Okay, 봄이에요. It is spring. Spring, spring. S-P-R-I-N-G. Okay, 그래서 전번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알려줬는데요. 뭐였더라? What is it season? 그렇게 했나요? 아닌데. What season? What 무슨 season? 계절이란 말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What하고 season은 왜 떼놓습니까? 어? 무슨 음식? What food? What food?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계절? What season? 그래서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Season 어떻게 쓰나요? S-E-A 시엔 시첸? 시첸입니까? 시킨입니까? 시첸입니까? 오케이, season 이렇게 쓰죠. What season is it? It is spring.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고요. It is spring. 오케이, spring 잘 쓸 수 있네요. 오케이, 따뜻합니다. It is warm. It is warm. 어떻게 쓰나요? W-O A M 아닌데 오케이, 따뜻합니다. It is warm. It is warm. warm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How weather is it?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답 듣고 싶다며.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It is or is it 하고. 어떤니? How is it? How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the 이게 weather입니다. Weather. 네가 아까 얘기했던 weather. 날씨 어떤니?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네. How is it? It's warm. Warm의 뜻은 웜의 뜻은 따뜻한 이라는 어떤 시죠? 오케이, 날씨가 봄이라서 따뜻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에 오케이,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하고 있어요.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Fish의 뜻은 뭐예요? 물고기나 낚시하다.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었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낚시하다였는데 낚시하다라는 하다시에 뭐 붙였어요? ing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낚시하는 중인이요. 낚시하는 중인.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첫 번째 비동사.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니라고 묻는다면? What
is your father? 끝났습니까? Doing. 그렇죠. 아버지 뭐하고 계시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Your father, my father. 전부 다 한번 길어봤자. He. He죠. What is he doing? He is fish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여자, 나의 누이는 조깅하고 있어요. My sister is jogging. 그렇죠. 조깅 어떻게 써요? J-O-G-G-I-N-G. 또 솔직히 지금 G하고 J하고 헷갈리지? 발음이 좀 헷갈려요. 발음이 헷갈린다. 알겠습니다. 저거의 뜻은 뭡니까? 조깅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래다 듣고 싶어. What is your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너의 누이는 너의 sister는 뭐 하고 있니? She is jogging. jogging 하고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또 나는 I am hiking. I am 도보여행 하다는 hike입니다. 네. E로 끝나는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소리 하는 E를 빼고 ing 붙인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름이래요. It is summer. 그렇죠. It is summer. 어떻게 써요? S-U-M-M-E-R. 그렇죠. 여름이니까 이제 아 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season is it? 그렇죠. 우와, season 어떻게 쓰더라? S-E-A-S-O-N. Season is it? It is summer. Okay. Season 다음번에 틀리지 마세요. 네. 자, 여름이니까 날씨가 어떻다고 다음 문장에 얘기할게요. It is summer. 그래서?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그러면 very hot의 뜻은? Very hot의 뜻은 매우 덥다. 매우 덥답니까? 그러면 very hot. 웨더의 뜻은 뭐예요? Very hot weather. 모르겠어요. 그래요? Very hot water는? 매우 뜨거운 물. 그럼 very hot의 뜻은 뭐예요? 매우 뜨거운. 매우 뜨겁다. 매우 뜨겁다야. 매우 덥다야. 매우 더운이야. 매우 더운이야. Very hot의 뜻은 매우 덥다가 아니고 매우 더운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is the weather? Very hot이 뜻이 매우 더운이니까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떻니 아니에요? 방금 했잖아요? 네.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매우 더워? It is very hot. How하고 very hot은 서로 어떤 매우 더운 짝을 이루잖아요. 네. 됐습니까? 자, 더운 날씨에 어울리는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It is very hot. Okay, 그래서 My sister is surfing. Okay, surfing은 어떻게 쓰나요? S O L F I N G. surfing입니까? Surfing? Surfing이 아니고 surfing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남자형제는 영화를 보고 있다고 다음에 My sister is surfing. 오케이. 그래서 나의 남자형제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Brother 어떻게 씁니까? B R
D-E-R D-E-R? 아니, T-E-R이요. 오케이, 브레터는 뭐야? 브레터? 브라더. 초등학교 6학년이 브라더를 못 쓰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brother is watching 어떻게 써요? W A C H I N G. 자, 새롭게 전번에 선생님 채점했는 거 한번 볼까? 여기에 watch movies 틀렸었잖아, 그치? 어? 네. 전번에도 T 안 써서 틀렸잖아, 그치? 네. 어? 언제 고칠래? 어? 오케이, 그 다음에 movies는 어떻게 써요? movie M O V I E S. 오케이, 근데 시험지에는 또 이렇게 써놨어. 전번에 이렇게 써갖고 한번 틀렸잖아. 네. 응? moves가 아니고 movies라고요. 응? 아, 선생님 걱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watching movies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brother doing? 오케이, 그러면 movies란 대답 듣고 싶어? 무비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쵸, 무엇이죠? 그러니까 무비즈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your brother doing? How입니까? 무비즈가? 어? 아니 영화 네가 방금 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무엇이 영어로 뭔지 다시 What? 확인해야 됩니까? What 아니에요. 근데 왜 how라고 하냐고. 궁금한 게 What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뭐 보고 있어? 영화 보고 있어? 네. 뭐 얘기하면 네랍니다. 아이고. 예, 그 다음에 난 수영하고 있어요. I am swimming. I am swimming 어떻게 써요? S W E M I N M M I N G. 예, 시험지에는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정답은 이거고요. 이거 전번에 틀렸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오, 가을은 맞췄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을입니다. It is autumn. It is autumn. 어텀 어떻게 써요? A-U-T-U-M-N. 그쵸. 어텀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뭐 했어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autumn. 가을 날씨를 얘기하겠지. 이제 가을 날씨.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Okay, 그래서 not hot이나 windy라는 대답 듣고 싶어. Not hot이나 wind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날씨 묻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 우린 저녁 먹고 있어요. We having dinner. 디너 어떻게 써요? D. 여보세요. I-N-N-E-R. 그렇죠. 근데 왜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we having dinner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마침표를 내가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네요. We eating dinner. We eating dinner.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첫 번째 비동사인데 그러면은 we is we are eating dinner이야. 자, 한 문장 한 문장 살얼음입니다. 뭘 계속해서 뭐 스펠링이 안 틀리면은 뭐를 빠트린다든지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영화 보고 있는 중이다. 영화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그랬더니 뭐 하우라 그랬다가 선생님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한참 설명해야지 그때서야 what이라 그러고요. We are eating dinner 또는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그 다음에 저는 뭐 할로윈 데이에 어울리는 어떤 의상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I am wearing wearing a costume. 오케이. Wearing 어떻게 써요? W E A R-I-N-G. 오케이. 그 다음에 코스튬은? C-O-S-T-U-M. 오케이. 근데 시험지에는 뭐 what이걸 여는 what이 wearing이 아니고 what이건 도대체 뭐예요? what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절이 바뀝니다. 겨울이에요. It is winter. It is winter. 윈터란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weather? 생각 좀 하세요. 네. 윈터란 대답을 듣고 싶다고요. 윈터라는 대답을. 겨울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고요. 네. 그럼 뭐라고 묻겠어요? How is the weather요? 아, 날씨 묻는 거야? 날씨 어때? 그랬더니 겨울이다 이럽니까? 아, 아니요. What season is it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겨울이다? It is winter. 오케이. 그럼 겨울 날씨 얘기하겠죠? 이렇게? 오케이. 스노우가 무슨 뜻이에요? 눈. 어? 눈이 오다. 그럼 무슨 씨예요? 어떤 씨요? 아니 스노우 했듯이 분명히 네가 하다 씨요. 눈이 오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어떤 씨 되고 싶으면 이래야 되겠지. 스노우의 뜻은 뭐예요? 눈이 오는. 눈 내리는, 눈이 오는 이게 어떤 시고요. snow의 뜻은 눈 또는 눈이 오다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하다 시죠. 그러면 눈 내린다. It's snow.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두 번째 하다시요. 어? 그러면 눈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it snow? 이런 거 우리가 괜히 재미로 배운 거 아니야. 어, 눈 내리지 않는다는 It doesn't snow. 그래, 이런 거 배웠잖아. 어, 선생님이 꼭 힌트를 줘야 됩니까? 어? 아, 이거 공부할 때 눈치 못했어요, 이거? 어? 어, 눈 내리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말하기 쓰기 시험 칠 때 안 틀리고 화다시 있는 문장 잘 해야지. 그리고 지금 답에다가는 뭘 썼냐 하면은 눈이 내린다는 부분에 이렇게 써놨어. 네? 쓰기가 너무 약해. 응? 에이, 알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번에는 이거 정리하는 거 하고 있죠. 정리하는 거 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덜 틀리세요. 일단 패드 하고 있어서요. 에이, 뭐 땡큐에 땡크도 못 쓰고 뭐. 우리 케이크 먹는 중이라는 말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We are having cake. We are eating cake. 그 다음에 우리는 선물을 교환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We exchange. We ar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Okay, exchange 어떻게 써요? Exchange. Exchange야, exchange입니까? 응. 자, exchange는 일단 이렇게 쓰고요. Exchange 뜻이 뭐예요? 교환하다. 무슨 씨예요? 하다 씨요. 그럼 우리는 교환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We exchange요. 그렇지, 얘는 왜? 뭐 장식이야? 어? 아니요. 어? 웃음이 나오냐? 어? 프레젠트는 어떻게 씁니까? 어, So, 통학 문제 때문에 이번 달까지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상태로 중학교 올라가면 집에서 하든지 뭐 어디 다른 학원을 다니든지 쓰기 연습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어? 네. 응? 너 지금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리고 중1 때 시험 안 치지. 응? 그때 맹탕맹탕 놀아가지고는 어? 진짜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70점 넘기기 힘들어. 어? 너 지금 학교 시험 안 치나? 학교 시험 쳐요? 영어 시험? 아니요. 안 치죠, 그쵸? 신났죠? 어? 60점, 70점 이렇게 맞아갖고 될 것 같아? 어? 쓰기 연습 그냥 막 선생님이 숙제 하라니까 뭐 어떻게 숙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exchange 연습할 때 exchange는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합니까? 그냥 뭐 exchange, exchange 뭐 그거 그림 그립니까? 글씨 씁니까? 응? 글씨 써요. 글씨 확실하게 써요? 응? 네.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납니까? exchange
소리 나죠. 네. exchange 할 때 A 소리 나니까 A 소리 나는 게 누구예요? EA. EA도 A 소리 날 수 있지만 exchange 할 때는 아 A가 A 소리 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exchange죠. exchange가 아니고 exchange. A가 A 됐다니까 A. 네. A가 아니고요. A. 그럼 취에 A 붙이면 최 될 거 아니야. exchange. 그 다음에 소리. 그럼 G 소리. 소리 안 나는 E. 선물들 프레젠트 어떻게 쓴다고요? 어 P 아 프레라며 프레 프레 네. 프레 푸 레 그다음 Sun, two, two. Hey. 스위밍을 몇 번씩 틀리고 오텀은 잘 맞췄네.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씁니다. Thank you.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로 선생님한테 스펠링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다 쓴 거하고 너무 달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기 연습도 많이 하세요. 네. Okay.